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매주 뭐 비슷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역시 뭐 만만치 않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로 시장이 급락했다가 그 이후에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하루에도 지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 변동폭을 2에서 3%까지 확대하는 이런 정신없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이제 매수와 매도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할 때도 2분할, 3분할, 분할 매수를 하시고 매도할 때도 2분할, 3분할, 분할 매도로 대응하셔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지금 리스크를 줄이는 게 최선이니까요. 리스크를 줄이는데 포커스를 맞추셔서 좀 매매를 해야 되는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런 시장 이겨내기 위해서 역시 공부가 필요하겠죠. 이 런앤런을 통해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황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 건데요. 이번 주 시황은 제가 컨셉을 확실하게 하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반도체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돼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건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섹터 하나만 본다면 뭘 봐야 될까?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의 끝판왕이 반도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는 메타버스 관련된 소프트웨어 종목군들, 뭐 게임주도 그렇고 많이 약세를 보였어요. 이후에 이제 반도체주가 좀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들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주를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주력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반도체주를 봐야 되는 이유는 가격 상승, 반등 이 부분이죠. 반도체 가격 변화율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반도체 장비 업종 12개월 예상 EPS 증가율 그리고 DDR4 5기가 스폿 가격 변화율 추이를 보시면요. 지금 계속해서 가격 하락이 문제였는데 가격 하락이 지금 좀 멈췄어요. DXI 지수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현물 가격, 고정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 업종의 이 컨센서스도 낮아지다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분명히 부각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장비주라든지 부품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명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반도체 업종 예상 이익 추이입니다. 반도체 12개월 예상 순이익 그리고 코스피 12개월 예상 순이익 반도체를 제외한 기업들인데 보시면 다른 그 섹터들은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 됐는데 반도체 업종은 어째요?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주의 상승을 좀 어렵게 했다라는 부분인데 꺾였다가 최근 횡보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이익 둔화, 그러니까 이익 둔화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반도체 업종들이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낮아지 전 실적 컨센서스가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횡보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횡보 이후엔 뭘까요? 그 이후엔 반등이겠죠. 앞으로 4차 산업 관련해서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5G 관련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 높으니까요. 지금은 반도체주를 반드시 포트에 하나 정도 편입하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